네, 본부장님. 태우가 새벽에 다쳤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에 데려와 모셔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리치료 시작하려고요. 아니요, 태우 말고 선생님요. 놀라지 않으셨냐고요. 선생님 한 번도 이런 적 없지 않습니까? 아, 네, 뭐. 그 녀석이 무리했겠죠. 원래 남자들이 무게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인간들이라 다루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좀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아무튼 태호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차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근데 뭐 잊은 거 없어요? 잊은 거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 분을.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아, 혹시라도 일정 있으시면 다음이라도 시간 오늘 나실. 저녁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데리러 갈수 있게 해주세요. 아, 아니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데리러 갈 겁니다. 또 어디로 튈까 봐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